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 번만 해주시면. 일반적인 바이러스 증상, 감염 증상과 비슷한 발열, 그리고 호흡기 증상 중에서 이누통과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막으로도 감염이 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전파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직접적으로 구강이나 호흡기를 통해서 비말이 숨을 쉬면서 접촉이 되면 감염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건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고요. 간접적으로 내 몸의 피부가 정상적인 피부,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정상적인 피부에서는 보호가 되지만 손을 통해서 접촉된 비말이 다시 입을 만진다든지 코를 만진다든지 하는 과정을 통해서 간접 접촉을 통해서 전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병원으로 바로 방문하지 마시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인 1339번으로 연락하시거나 해당 지역, 거주지 지역 보건소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셔서 본인이 어떤 환자로 분류되는지를 일단 먼저 확인하시고 그 지시에 따라서 선별진료소나 혹은 국가지정치료병상으로 안내받은 대로 이동을 하셔서 검사를,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 불특정한 다수가 모일 수 있는 장소에는 최대한 참가하지만 말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손을 자주 씻을 것,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해서 비말을 통해 가지고 전파되는 것을 막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예방 방법이 되겠습니다.